탄핵은 정당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TK에서 큰 통합 이루자. 오늘 이제 경북 대구 거기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 밑에 줄 보니까 거기 봐요. 이게 무슨 고고. 자, TK 이런 이준석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또 당대표 수행하는 동안에 당대표가 자기가 되면은 사면론은 꺼낼 생각이 또 없대.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니 자기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박에 대한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야 의시시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지지율 좀 봐봐. 아니 그거 봐봐. 이준석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껑충 뛰었냐면 36%로 뛰었는데 나경원, 주호영 등 4명이 다 합해도 19%밖에 안 되는 거지. 얼마나 돼? 그 밑에 보면은 2주 전과 비교해 볼 때 이준석이가 19%였었는데 36% 올라가고 나경원은 16%인데 12% 팍 떨어져. 그러니까 4명이 다 합쳐도 이준석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져. 난 이준석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 이거요. 그렇다고. 지금 이만큼 이제 국민의 힘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이게 뒤집어졌다 이 말이야.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난 이준석도 훌륭하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이로 다 모이는 거 지금.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고 할 때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는 수일기를 하시라. 이거 난 이러쿵저러쿵 난 말 안겠다 이거요. 결론은 뭐냐? 국민혁명당이 저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었겠어?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국민혁명당이 없으면은 저들을 경계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맞불을 놓을 수도 없고 저들이 굽히지도 않아요. 이제 두고 봐.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더 커지고 당까지 해놔야 저들이 와서 함께 합시다 한다든지 같이 뭐 통합을 한다든지. 아, 지난번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를 완전히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저들이 국민혁명당을 전광훈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저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갈지 나는 그건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난 모르고 난 요선에서만 말할 뿐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될지는